친구들 하이요. 하이요. 오늘 먹방 교실 할 거예요. 먹방 교실 합니까? 네, 근데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어떻게 먹방 교실 할까요? 공기 먹방. 거제도에 갔었거든요. 거제도에요? 네, 거제도에 간 김에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잤는데. 오, 호텔 조식. 네, 호텔 조식을 먹는 걸 찍어 왔어요. 오, 호텔 조식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 용유 쌤은 호텔에서 묵어봤어요? 네, 저 묵어봤어요. 뭘 어떻게 묵어? 호텔 묵어봤어요. 호텔을 먹었다고요? 네. You what? 아니 호텔에서 하룻밤 잡았냐고요? 잡았어요. 깜깜했어요. 어, 왜 그렇죠? 모르겠어요. 어디 가방인 것 같은데요? 아, 용유 쌤님은 인형이어서 가방에 들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정말 웃겨. 그러면 영상 주시죠. 주시죠. 네, 제가 인사성이 발라서 인사하고 먹고 있습니다. 인사를 발라요? 잼을 바르는 게 아니고 인사를 발랐어요. 아, 그랬어요? 지금 뭐 먹는 거예요? 지금 그 치킨인데 훈제 치킨을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치킨은 훈제했어요? 네. 연기에 훈제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국내 치킨 맛. 근데 또 호텔 조식은 아무래도 빵이 많죠. 그래서 네. 그 치킨 하나 먹고 지금 빵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저 빵 많이 봤어요. 네, 저 빵 이름은 모닝빵. 땡. 크로와상. 오, 맞아요. 크로와상. 우와. 네. 저는 갸루상. 지금 먹는 거는 베이컨. 베이컨. 베이컨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짭조름하니. 조식에 빠질 수 없는 메뉴들이 몇 개 있어요. 베이컨. 네, 베이컨이랑 계란후라이. 맞아요. 계란 후라이. 맞아요. 식빵. 식빵은 제가 안 먹었는데. 수프. 수프도 안 먹었어요. 화면이 어두워졌어요. 네. 밝아졌어요. 뒤에 빛이 있어 가지고 빛 때문에 지금 빛이 막 들어오고 있죠. 나무도 보이고. 구독 안 좋아요. 화면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려 달라고 말을 합니다. 좀 내려 주세요라고 했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네. 제가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틀었죠. 아까 말했던 계란 후라이도 있고요. 네. 또 소시지. 맛있는 맞아요. 소시지. 소시지도 진짜 맛있었어요. 어디 가나 맛있죠. 네. 소시지는요. 소시지가 약간 독일 느낌이었어요. 독일 소시지. 네, 맛있었습니다. 남은 베이컨 또 먹고요. 근데 조금 딱딱했어요. 베이컨이 구운 지 좀 돼 보여가지고 좀 딱딱했습니다. 몇 시에 먹었어요? 호텔 조식이 6시 반부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7시에 내려와서 30분 지났나 봐요. 네, 그래서 딱딱한가 봐요. 맞죠? 30분 지났어요. 네네. 저 빵도 맛있을 줄 알고 이렇게 왕 식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맛이 완전 진짜 맛없었어요. 저 빵, 맛없는 표정이에요. 동그란 빵 진짜 맛없었어요. 지금 먹는 거는 오믈렛입니다. 오믈렛. 달걀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에 베이컨도 들어있고 양파도 들어있고 치즈도 들어있는 오믈렛을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전체 조식 메뉴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맛없다는 소리네요. 아니에요. 맛있었어요. 다른 조식 가면 이렇게 메뉴가 안 많아요. 다른 호텔 가면 여기 호텔이 5성급 호텔이었어요. 제일 5성? 제일 단계가 높은 레벨이 높은 5성급. 그래서 그래서 조식 메뉴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어요. 불고기도 고기다, 있었고, 고기. 네, 불고기도 있었고요. 밥도 있었어요? 밥은 안 줘요. 조식에는 밥이 없어요. 왜요? 빵만 줘요, 빵만. 모르겠네. 한국인은 밥심 아니에요? 호텔이라서 약간 미국식으로 하나 봐요.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우와, 맛있겠죠? 이거 뭐예요? 치즈. 우와, 치즈 저렇게 늘어났어요. 우와, 맛있겠어요. 네, 진짜 맛있었어요. 치즈 좋아해요. 저 메뉴가 제일 맛있었어요. 아까는 오믈렛이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요. 저게 저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네. 저게 아까 먹었던 오믈렛입니다. 그리고 아까 불고기에 양파를 같이 이렇게 볶아서 줬는데 양파도 너무 맛있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네요. 네, 웅성웅성하죠. 네, 웅성웅성해요. 네. 몇 접시 먹었어요? 네 접시 먹었어요.
아침에 네 접시. 요즘 먹방 해가지고 위가 커져가지고 요즘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돼지 된 것 같아요. What? 지금 씹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네, 이제 좀 배가 부르더라고요. 아까 두 접시 먹고 다시 이제 두 접시 떠와서 먹는 거라 가지고 이때는 좀 배가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오믈렛을 한 번 더 먹었어요. 오믈렛을 총 3개 맛있었어요. 네, 3개 먹었어요. 영상에는 두 개밖에 안 나오지만 이 봐봐요. 갑자기 웃음 소리와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왜 올라가요? 내려달라고 분명히 아까 말했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어이없어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왜 올리지? 나는 분명히 5성급 호텔에 지금 서비스를 받으러 왔는데 내 말을 무시하나? 다른 손님이 올려달라 했나봐요. 그런가봐요. 다른 손님이 더 힘이 센 걸로. 그런가봐요. 그래서 정말 어이없었어요. 선생님은 VIP, 다른 손님은 VVIP. 네. VIP는 뭐의 약자일까요? P는 뭘까요? 파워. 땡. 포테이토. 가장 중요한 감자? 네. 가장 중요한 사람, 펄슨입니다. 펄슨. 오. 질렸어요. 네, 이제 먹는 속도가 확 줄었죠. 이제 다 먹고 인사합니다. 빠이요. 빠이요.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5성급 호텔의 조식 꽤 맛있겠죠? 부모님 손잡고 같이 놀러 가가지고 5성급 호텔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거제도에 있는 겁니다. 빠이요. 빠이요.